네,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오늘은 쪼롱 가기 전 포인트예요. 자, 어디냐면 이 마르브라에서 출발을 할게요. 마르브라는 다 아시죠? 마르브라 비치에서 요 안작 퍼레이드 타고 쭉 옵니다. 쭉 오셔갖고 리틀베이 쪽을 지나서 쭉 가다가 이쪽 벤네롱 로드라고 있어요. 안작 퍼레이드에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가 입구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헨리 헤드 레인 안작 퍼레이드 타고 오다 보면 헨리 헤드 레인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에서 오다가 좌회전 해서 쭉 들어와요. 쭉 들어와요. 헨리 헤드 레인을 타고 쭉 들어와서 이쪽에다 주차를 하면 이쪽으로 걸어서 브라운스락을 가는 거고 이쪽에다 주차하지 마시고 쭉 들어옵니다. 쭉 그러면 케이프 뱅크스 로드로 진입을 해서 쭉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쪽이 이제 쪼롱 갈 때 주차를 여기다 하시는 거고 오늘 가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쭉 와요. 쭉 따라오시고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도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이쪽에는 이미 아시는 형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일로 쭉 들어와요. 이때는 파도가 센 날은 여기가 넘어오니까 파도 잘 보고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만조 때 피해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쭉 와서 저는 이 바위 위에 서서 요 앞을 노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노릴 수 있고 아시겠죠 어딘가? 이 바위 위에 서서 요 앞을 노립니다. 요 바위인가? 일단 요렇게 요 바위인지 앞에 서서 요 앞을 노린 거예요. 어딘가 아시겠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생선하게 그렇습니다. 파도가 또 파도랑 바람이 또 막 불고 있죠. 그런 걸 좀 넘기고 아무 때나 막 캐스팅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봐서 항상 상황 봐서 캐스팅하고 이런 거는 좀 보내고 저기 너울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쭉 주고 멀리 나가야지. 말리면 안 돼. 말리더라. 그리고 배를 숙여야 됩니다. 지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입질 견제. 아, 진짜 빠졌네. 다시 재차. 들어와. 파도에 쫙 밀려요. 저쪽 그 포인트 지역만 딱 가면 입질을 바로 하는데, 견제. 그렇습니다. 오케이. 요 앞에서 물었어. 요건 한번 눌러 올려볼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머리 틀어, 머리. 머리 틀어, 이씨! 아이, 가면 안 돼. 가면 일로 보내야 돼. 여기가 좀 애매한 자리라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트는 과정에서 바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렇지. 틀었고 파도에 태워서 올리고. 그렇지. 파도 좀 잡고 있고 조금. 아니야, 우린 사계비 있는 대로 가지 않게 살짝 올려놓고 얻는 원투 잡고 지그시 지그시 땡겨야 된다. 지그시. 오케이. 다시 지그시. 오케이. 아, 그냥 생선하게 나와. 첫
죽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 행사장에 여기 씨발! 장난하나 지금? 아이 개새끼들 진짜 짱나게 하네. 여기가 진짜 참나 어이가 없네. 와우. 그렇지. 바닷물을 젖으면 일로와! 일로와세! 바도 태워서 이쪽으로 파도가 세네. 다시
생선황이 시켜드릴게요. 우샤 생선황이.